이곳은 사천 빈널 방파제 옆에 있는 갯바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반 정도 됐고요. 지금이 만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의 수위가 가장 높고요. 파도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도 지금 동남풍이 한 초속 5m 이상 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맞바람이 되게 거칠게 불고 있고 파도도 심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릴 원투 낚시로 감성돔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비는 보시는 것처럼 개불채비고요. 바늘은 지금 감성돔 10호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불채비를 준비했고요. 낚시채비는 하나는 이렇게 편대채비에 이 추가 12호추입니다. 12호추로 편대채비를 하나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천평 외바늘 외줄채비로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16호 추가됩니다. 요쪽에 개불채비 하나를 달고 여기 편대에도 하나를 달아서 두 대의 낚싯대를 가지고 감성돔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빨간색의 낚싯배가 낚시꾼들을 데리고 와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저기 조그만 고무보트에도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보트 오른쪽으로 또 낚싯배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빨간 등대 쪽에 가까운 방파제에도 낚싯배가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사천 진널 방파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4척이 낚시꾼들을 데려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되게 거세긴 한데 또 이런 상황에서 고기들이 또 활발하게 입질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낚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두 대의 릴 낚싯대에 지금 개불채비 해가지고 지금 채비를 투척해 놓은 상태이고요. 감성돔이든지 노렘이든지 하여튼 제대로 된 사이즈의 물고기가 입질을 해준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갯바위에도 조사님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썰물이 시작되는데요. 동남풍 때문에 파도가 아주 세게 치고 있습니다. 파도 치는 모습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바다 쪽에는 여기 오른쪽 방파제에 있던 낚시 어선이 저 가운데로 이동하여 또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앞에 조사님 한 분은 릴찌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물고기 입질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 그 방파제 테트라 포트에는 아직까지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들이치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30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지금 동남풍이 아주 세게 불어서 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시원한 기온으로 잘 쉬고 있습니다. 파도도 정말 멋있게 그냥 빌렁이고 있네요. 그 앞에 조그만 공어보트가 아주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로 파도가 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앞바다에 낚싯배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낚시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낚시를 바늘에 깨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낚시 미끼에 적당한 사이즈의 개불을 가지고 저렇게 플라스틱 바늘로 이제 합니다. 여기 보면 입수공하고 출수공이 있는데요. 그 구멍을 약간 미끄나서 바늘로 꽂아주는 게 훨씬 낚시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 끝쯤 흔들기 좀 와서 이렇게 찔러지면 구멍이 뚫리거든요. 이런 다음에 낚싯줄을 이렇게 깬 다음에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이렇게 줄이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죠. 그대로 줄을 당겨주면 이렇게 바늘 끝에 바늘 끝에 꽂히게 됩니다.
지금 저 앞으로 관광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남일대 코끼리바위 구경하고 나가는 것 같네요.